예, 지금까지 우리는 김배짱, 김현수 그리고 성가해 세 하구의 아주 훌륭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비교 연구 주제도 다르고 또 접근 방법도 조금씩 다르고 우리가 또 얻을 수 있었던 이 시사점 또 조금씩 다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세 발표들을 아울러서 보는 세 발표들을 교차하면서도 또볼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는 아까 미처 아 이건 꼭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또는 이런 의견은 주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또더 좋기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 오면서 전반적인 비교 교육학 수업 그런 틀 속에서 이세 발표를 어떻게 조망해야 할지 그런 데 대한 의견을 좀 줘도 좋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나름대로의 실습 과제들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의 발표 중에 어떤 발표가 내 실습 과제하고는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또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질문이나 의견들을 주기 바랍니다. 승진이가. 네,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게 현상하고 현상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배짱 하고가 발표하실 때 보면은 이제 명시된 교육 과정이 있고 실제의 교육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명시된 교육 과정은 어떻게 보면 현상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현상의 이름에만 치우칠 수 있는데 알고 보면은 다른 양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 자체에 들어가서 좀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면접을 좀더 하시겠다든가 이러한 점을 되게 그런 점에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교대하고 사대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단순히 저는 처음에 이제 교육 과정 중심으로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교육 과정 만 비교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라든지 면접을 통해서 조금 더 현상 자체에 주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배짱 하구의 발표가 참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승진이가 지금 참 좋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한번더좀 자세히 나누고 싶었어요. 이제 승진이가 표현하기로는 현상과 현상의 이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또좀 다르게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특히 강의 초반에 저 언급했던 게 있습니다. 자, 우선 현상과 현상의 이름 이게 있고 제도 혹은 정책과 그 제도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예. 이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탑다운으로도 물론 생각할 수 있고, 바텀업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현장에서 어떤 실천적인, 실제적인 요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책화, 제도화 되는가 하는 이 양방향을 우리 이제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 항상, 제도가 현장으로 정책이 실제로 내려올 때 여기에 뭐가 개입된다고 그랬죠? 어떤 차원이? 공부가 잘안된 모양인데. 예, 이게 문화라는 차원이 개입됩니다. 예를 들면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교실에서 수업으로 구체화되려고 할때 교사 문화가, 그죠?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교육과정을 가지고 학급에서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실행하는 예, 주체는 교사죠. 그랬을 때, 우린 교사 문화, 또 학생 문화,
있을 수 있죠. 새로운 교과서가, 새로운 텍스트가 예를 들면 국어 교육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학생 문화가 고착돼 있다. 오랫동안 익숙해 있던 저 자기들에게 길들여져 있는 이 텍스트와 다를 때 자기도 모르게 구태의연한 식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죠. 말하자면은 문화라고 하는 이 차원이 이 양방향에 많이 이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수준에서 어떤 이 제도를 어떤 정책을 또는 이런 일은 무슨 일이다 하고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 다 그렇죠. 규정하고 예, 개념화하고 범주화하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현상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 어떤 현상을 지칭하는 것인지 역동관계를 같이 좀 살피고 그렇게 비교해 보야만 좀 더 비교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성진이가 그런 좋은 포인트를 지적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나도 내 과제에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세 사람 발표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도 좀 부연하고 싶은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인우가 먼저. 네. 오늘 발표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발표하실 분들 거의 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요. 네.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집단이 보통 내가 속한 내 집단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 급부로서 외 집단을 비교하는 경우가 이제 많잖아요. 그런데 이 두 집단을 동일한 반경에 놓고 균형 있게 비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외 집단을 최대한 많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합한 해결 방안은 내가 속한 집단을 조사함에 있어서 조금 거리를 떨어뜨리는 게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대단히 좋은 지적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우리가 지금 되게 그 내 집단은 콘스탄트한 variable처럼 이제 외집단을 이제 변수로 이렇게 이제 취급하고 상수와 변수 관계처럼 그랬을 때 내 집단과 외집단 사이에 공정한 비교가 균형 있는 비교가 잘 안 된다. 그럴 때 내 집단 자체를 어떻게 보면 뭐 객관화한다 그럴까요? 외집단을 다룰 때의 어떤 그 방식과 예, 균형 있게 좀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예. 예를 들면 배짱이가 내 모교인 금산고등학교 뭐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잘 알기도 하지만 또 외부인 눈으로 금산고등학교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네, 좋은 지적입니다. 예. 인우가 좀 말을 시작할 때 그랬지만 이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실수까지 해서 좀 감안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습니까? 네, 관훈이.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의견은 이번에 오늘 발표를 보는 데 있어서 이후학교와 금산고등학교의 비교라든지 혹은 독일의 자국어 교육과 우리나라의 자국어 교육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주로 그러니까 같은 시점에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주로 공시적 관점에서 비교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좀 더 많은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EU 학교라든가 아니면 독일의 자국어 교육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는지 그런 통시적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제 발표 주제는 이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랑 한국의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이제 비교하는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제가 그 역사적이거나 통시적인 관점까지도 좀 잘 고려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승진이 참 좋은 문제 제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좋지 않아요? 난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관훈이 미안합니다. 네,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좀 남아 있네요. 예, 우리 관훈이가 다이아크로닉하다 그러죠. 통시적
예, 시간을 크로 시간을 관통해서 통시적인 역사적인 과정적인 이 변화를 같이 이렇게 좀 봐야만 좋겠다. 근데 되게 우리가 이걸 역사적인 흐름이나 과정보다도 구조적으로 잘라서 어떤 특정 시점을 고정해 놓고 보는 이제 공시적이라 그러죠. 싱크로닉하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적인 변천 이 과정을 살피는 것과 어떤 특정 시점에 비교를 하려고 하면 하나는 이 시점을 비교하면 안 될 테니까 예, 어떤 시점을 고정시키고 예, 같이 놓고 그것의 구조적인 차이를 비교해보는 예, 그 두 가지 작업은 모든 비교 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수업을 하고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세 사람이 배짱이하고 현수하고 가해가 아주 좋은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 발표를 여러분들 각자가 또 앞으로 발표하고 연구하는데 잘 좀 활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